히브리서입니다. 1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고 그랬고요. 사역자들은 불꽃같이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역자들은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꽃같이 일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하기보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육신으로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둡니다. 육에 썩어질 것을 갖다 거둬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면 여러분 그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으로 사역을 하면은요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 그러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그 성령의 강물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정말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한 부흥을 우리가 꿈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어떤 지식적으로 모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부흥, 그게 진짜 성령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자는 불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는 그 말씀을 알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새삼 깨달아요. 여러분 뭐냐면요 신앙생활도 내가 육신의 노력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하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의 일도 기도도요 여러분 육신의 노력으로만 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는 기도가 지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노력으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성령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계속 나와요. 내 안에서 강물처럼요 계속 나와서 원동력이 생겨요. 항상. 아멘.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왜? 성령이 주시는 원동력으로 하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씀을 공부해도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서 작용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끔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알아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요. 아멘.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만은요. 여러분 그럼 온전한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하잖아요. 육신으로서는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육신은 다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요. 육신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아멘.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저는 우리 금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길 바라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이 임하고요 정말로 불꽃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난 거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초대교회가. 아멘. 초대교회가 이 세상을 뒤집어 왜?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세상을 뒤집어 놓지 못해 교회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자꾸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다 타협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어요. 소동이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막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눈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세상을 뒤집어 놔야 돼 정말로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놔두냐고요 미국을요 정말로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놔두냐고요 이렇게 정말로요. 동성연애가 정말 판일치기 어떻게 놔두냐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이 세대에 정말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준비되고요 주님 오실 날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아멘. 구약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정말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죠 여러분. 너무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두려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너무 찍고 까불어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 시대에.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정말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시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깨어서 정말 불꽃같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9절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을 아니 아 8절부터 보죠. 8절이죠. 네, 죄송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이 관하여서는 홀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세 명이 한 문화씩 가졌어요. 한 문화씩 가졌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왕이 싫다 그랬어. 우리는 왕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문화씩 줘가지고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만들고 한 문화 가지고 한 사람은 다섯 문화를 만들고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그 땅을 땅에다 숨겨놨다고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열 문화를 만들어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열 고을을 차지해라. 그 다음에 다섯 문화는 넌 다섯 고을을 차지해라. 그 다음에 한 문화인 사람들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결국에는 나를 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예.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산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살아야 돼요. 믿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비유에서는요 왕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왕이 오셨을 때는 멸하라 그랬다고요 그 사람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삼지 않아서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왕이세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왕으로 모셔야 돼요. 아멘. 왜? 왕으로 모신 사람은 왕의 뜻을 따라서 살아요. 우리가 그의 신하로서 산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왕이 오셨을 때 심판받아요. 왜냐?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셨든 왕으로 모시지 않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심판을 말하니까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한번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요.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당하고 억울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모든 것을 공정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여러분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순종을 아주 잘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들어요. 아멘. 예. 이건 순종한 사람들 왕으로서 모셔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열 문화를 만든 사람이나 다섯 문화를 만든 사람이나.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열 골을 차지하라 다섯 골을 차지하라.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 골을 다스리게 해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우리 천년왕국 시대 때 이 땅에서 살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때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멘? 그때 예수님이 다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려요. 근데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 고을을 차지해요. 열 도시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나라를 만든 사람은 다섯 고을을 차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천사도 판단하고 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도 다스릴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그 천사가 일을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도 우리가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를 뭘 책망한 거예요? 서로 재판하고 있었잖아요. 서로 소송 걸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가 천사들도 판단할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요.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아멘? 예. 여러분, 여러분이 천사를 다스릴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천사를 재판할 수 있는, 그러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아멘? 하나님 안에서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지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 꺼져가지고 재판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 살다가 영의 일들을 알고요. 아멘. 그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박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항상. 우리가 항상 못 미쳐서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를 두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성령의 은사도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성령의 계시도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돼야 되고요. 아멘. 그래야지 천사를 다스리죠. 나중에. 천사들도 재판을 하고. 여러분. 근데 그렇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천사들을 재판하겠어요? 저는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받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은 그만지더라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야 돼요. 아멘?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겨우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다행이겠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진짜 천사들을 재판할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 예.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다행이죠. 정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천사들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열 문화를 남길 수 있고 다섯 문화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우리도 같이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봐요. 계속해서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면 하나님 곧 너의 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직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공의로서 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갖다가 주실 때 재판하실 때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요. 근데 상급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공의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행위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수족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젠가는요 그게 퍼펙션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히 내가 성장하고 있고요, 내가 공의로 가고 있고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심판하실 때는 여러분 무조건 행위로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썼냐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했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던지 할지라도 상을 잇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뭐예요? 행위예요. 물 한 그릇 떨어진 게 행위예요. 아멘. 제가 어쩔 때 이렇게 집에 신방을 가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분은 차도 내오시고 막 그래요. 이거 하늘나라에 분명히 쌓였겠다. 상을 잃어버리는 소자니까, 소자에게 이렇게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행위로서 여러분 상급은요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 그냥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정말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는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아 여기서 보니까는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도다라고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즐거움의 기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한 가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도 신나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여러분 그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인하여. 그게 어떤 즐거움일까? 우리가 구원받는 즐거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즐거움을 갖다가 미리 보시고요. 십자가를 즐거움 가운데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 속에 즐거움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하나도 뭐냐면 희락이 나타나잖아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즐거움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서 오는 희락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뭘 찾냐면은 밖에 재미를 찾아요. 밖에 있는 오락을 자꾸 찾아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없으니까 내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떠들고 세상 얘기하면서 그냥 깔깔대고 웃고 그게 펠로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이 전혀 없으시네. 예, 여러분 정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내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쉐어돼요 그냥. 그리고 그 즐거움이 쉐어되면서 그냥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동화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런 즐거움을 찾잖아요. 세상 즐거움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예, 그 즐거움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의 희락을 회복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시켜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아멘. 예수님이 가졌던 그 즐거움, 성령이 가졌던 그 즐거움을 그거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즐거운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동료들이 여기서 보면 누군가. 여기서 보면 동료들도 많이 나오고 뭐 형제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나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예. 우리들보다 물론 승하게 하신 건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 또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예.
구약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던 사람들보다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여기서는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구분하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제 다음 장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걸요. 근데 나는 이 놀라운 게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과의 같은 등급으로 어떤 부분에서는요,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다면, 여러분을 자매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아멘. 우리가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셔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뜻은 뭐예요? 어떤 부분에선 동격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선 동격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친구라고도 부르시고요, 예수님이 한때는. 예수님의 히브리서에는 형제라고 부르시고요. 여기는 동료들보다 생각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근데 또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한대. 와.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를요,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인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예. 우리는 어쩔 때 가짜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히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사역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사역하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의 신유, 귀신 쫓는 거, 아멘? 능력 행함.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그전에는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거를요. 믿으세요? 마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 그대로 본받으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랑 똑같아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왜냐하면 똑같은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성령님이 다른 분일 수가 없잖아요. 맞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동격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꾸. 물론 디퍼런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처럼 영광 받으면 안 돼. 영광을 뺏으면 안 돼, 절대로. 아멘? 예. 그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의 능력이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나 그 모든 것은 동격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성이에요. 우리를 그 자리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로 인식하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졌잖아요. 정말 모르셨어요, 여러분. 아멘? 알고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만든, 그 기분이 하나님이면 당연히 알죠, 그죠? 예. 근데 성령의 사역을 해도요, 여러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대답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다 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일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랑 똑같아요. 완전히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죄가 없으시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해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왜 피곤해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아멘, 곤비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피곤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시 쉬러 가자 그래서 배 타고 그 강 중강에 갔다고요. 그 호수에. 그래서 제자들과 거기서 쉬었어요, 그냥.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막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걸 이그노를 하지 않는 이상. 오늘도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시냐면 너 믿음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이런 거를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안 믿는 게 교만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그래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 그래 내가 미련하니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부끄럽게 하셔. 아멘? 그래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가게 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그런 역사를 베푸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내가 뭘요 그러는 거는 가짜 겸손이에요. 아멘? 내가 누군 그건 가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약속하셨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처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이다. 예. 동전연대, 천연대, 애를 낳는데 누가 그걸 믿냐고요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 근데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덮어서 그렇게 낳을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전혀 안 되죠. 근데 마리아는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이다. 당신의 계집종이 오니. 예.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에서 지은 바라. 이건 알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지으셨죠.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기서 보니까 한 가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멘? 믿으시죠?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나무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멘? 그건 기정사실인데 그 만드신 모든 것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낡아져야 안 낡아져요? 낡아지죠. 예. 자꾸 피곤하죠. 나이가 들수록. 예.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는요 다 낡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 너무 붙잡고 살지 말라고요. 아멘? 세상 것에 너무 초점 맞춰서 살지 말라고요. 아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지 말라고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말고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세요. 그 백합화도 입히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있다가 없어질 들꽃들도 입히세요. 하나님이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에 힘쓰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다 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프로바이드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근데 이게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이거 내가 믿으면 시도를 할 거예요. 한번. 그죠? 안 믿으면 시도조차 못하겠죠. 예, 그럼 뭐 말고 어떻게 믿어 내가? 그러면서 계속 걱정하지 이제. 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예, 어떻게 살고 먹을 길을 찾아봐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커스 되면 하나님은 다 프로바이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세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너무 걱정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할 것을 믿으시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 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신다. 아멘. 예. 네. 다 프로바이드 해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뜻에 순종만 하세요, 그냥. 그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하지 느낀 게 그거예요. 조지 뮬러가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고아들을 그렇게 몇천 명씩이나 손 한 사람한테도 내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예, 어떤 선교기관한테 좀 도와달라고 내보리지도 않고 기도로만 그 고아들을 다 먹였을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고아들을 다 먹이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텐데 입히고 재워주고 그죠? 왠지 아세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다가 그가 발견한 말씀이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시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자기한테 딱 적용된 말씀이야. 그가 선교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런던에 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선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그때 막 그 공장 지대가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시골 같은데 이렇게 변두리에 고아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야. 애를 버리고 가가지고 부모들이 그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네 고아들을.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겠네. 그게 성령으로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온 말씀이에요.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읽어보니까 다 똑같아 그 패러는요. 여러분. 잔질 레이기나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너 남아프리카 가가지고 지금 사우스아프리카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해. 돈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라 그래. 가면은 하나님이 다 풀어봐야 되죠.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순종의 결과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근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을 때 여러분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순종했다는 말은 믿었다는 얘기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참 놀라운 거구나.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 아멘? 네.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든지요. 여러분 이게 키예요. 여러분. 요번 연도에 들어와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부흥을 향해서 이제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키를 드릴게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세요. 아멘.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아멘.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나타나요. 평생 가도. 여러분. 아까 말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시작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그걸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순종할 때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파세요. 아멘. 정말로 들어가려고 침노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애쓰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순종만 하면 돼요. 믿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이 그걸로 바뀌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매일 순종하고 하나님은 매일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삶을 살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저는 마지막 때의 부흥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삶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요. 다 프로바이드 해주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요. 이거 이 말씀만 하고 좀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물에서 자꾸 놀고 있는지. 예. 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예.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 수만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얕은 데서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최고를 맛보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냥 겨우 서바이브 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은혜 조금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이왕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감당하려면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왕 들어가려면 깊이 들어가세요.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세요. 아멘? 여러분.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다 각자 양이 있지 않냐고. 네. 다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지 않냐고.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대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많다 그랬어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진짜 택하심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죠? 다메섹 가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만나주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읽어보면 패런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면 그렇게 헌신할 줄 알기 때문에, 100%. 네. 그걸 알고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수는 사실 적어요, 보면. 네. 제가 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근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주님 앞에 100% 헌신하겠다 라고 나서서 간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근데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100% 헌신해서 나가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서도 순간순간 일어났어요. 그죠?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랬어요. 정말 부흥도. 맞죠? 근데 부르심 받은 사람 많잖아요. 아멘? 근데 그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0% 헌신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가 복음화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저는 근데 마지막 때의 부흥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일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멘? 아멘? 예,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평신도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두 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아멘. 반드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헌신하는 마음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 그게 두 번째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지막 때에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을 놀라우게 이룰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뭔데. 그러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아멘? 그게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가짜 겸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